보나 세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세바입니다. 저는 현재 코펜하겐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 덴마크 코펜하겐에 이 마트에 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덴마크 물가에 대해서 참 많이 궁금해하셔서 덴마크의 물가는 어떨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옆에는 이 코펜하겐에 현지에 살고 계신 한국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덴마크에 좀 살만하세요? 아니요, 물가 살인 물가죠. 진짜? 네, 그냥 죽여요 사람을. 한국하고 그러니까.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한국 환율 차이 때문에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두 배? 네. 그러니까 빅맥을 항상 잡는데 저는 예, 예. 단품이 예. 한 7-8천 하거든요. 아, 예. 한국은 제가 알기로 한 4,000원, 3,000원 정도 한다고 알거든요. 와, 그러면 생필품도... 아, 근데 그... 대신 현지 사람들은 그 정도의 돈을 버니까 예. 그냥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예. 이제 한국 사람 여기 여행 왔다 예. 그러면 두 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여기 좀 그래도 임금을 많이 주나 봐요. 임금 줘요. 그니까 최저신금이 예. 2만 원 정도, 2만 원. 그래도 그냥 직장 잡는다 그러면 한 몇백만 원 정도? 제가 지금 한 괜찮은 직장이거든요. 네. 한 550, 한국 돈 550 벌고. 550만 원? 네. 500에서 600 사이 정도 벌고. 와, 많이 보시네. 월세는 한국 돈은 90만 원이고, 방 한 개. 네. 그 한 집을? 네. 여기서 렌트 한다. 그러면 한 기본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네. 와. 더 될 수도 있고. 사실 200만 원도 그냥 좀 적게 부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야, 이런, 잠깐만요. 이런 사과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과일은 좀 싼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여기서 두 개로 생각하시면 이게 그냥 5,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00원. 근데 요새 게 들었네. 한국 물품 있어요. 한국 물품. 진짜? 네. 와. 항상 네. 먹고 같으세요. 뭐 한번 맞춰보세요. 라면 아닐까? 불닭볶음면? 아, 역시. 이야. 불닭볶음면이 얼마죠? 15. 15면 한 2,800원. 2,800원. 한 개당. 하나에 2,800원. 와, 한국은 한 1,500원 할 건데. 아, 그래요? 간장 하나에? 41kg라면 거의 한 8,000원. 8,000원. 그게 큰 게 아니고, 이건 몇 개가 아니고 한 개가. 어. 한국 분들이 요즘에 그러니까 물가 때문에 힘드시. 아, 진짜 힘들겠다. 어, 이런 케찹. 케찹은 거의 뭐 5,600원? 5,700원? 어, 5,600원. 근데 좀 세일하는 거예요. 원래 비싸요, 이거. 이런 삼겹살이 39%라면 544g에 네. 7,500원. 네. 고기는 그냥 집에서 이게 구워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보니까 99%나 적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 18,000원? 18,000원. 네.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 같아요. 고기는 제가 들었을 때는 엄청 싸다고 들었거든요. 네. 고기 먹자. 덴마크에서는 항상. 네. 그렇죠. 근데 사서 먹어야 된다는 거. 사서. 만약에 식당 가면 박살난다고. 박살나죠. 된장찌개가 막 35,000원. 네. 에? 제가 일하는 레스토랑 한국 식당인데 네. 술 무제한이랑 밥 무제한 하는데 뷔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메뉴가 엄청 많은 거 아니거든요, 뷔페치고는. 네. 근데 한 8만 원. 8만 원? 네. 야. 근데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닭. 닭가슴살이네요. 550g에 이제 79%. 아, 근데 이건 좀 비싼데? 79%이면 근데 이거 좀 비싼 것 같아요. 제 좀 비싼 편이다 약간. 네. 원래 이 정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네. 제가 듣기로 뭐 닭이랑 달걀이 비싸졌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어 물. 아, 근데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면 예. 이게 물이 한 4.5kg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네. 계산할 때 네. 300원 정도가 너무 돼요. 왜냐? 유럽의 팬트 아세요? 아 들어봤어요. 이거를 이제 재활용 사람들 재활용시키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들고 와서 저기 팬트 하는 데 넣으면 예. 돈을 돌려줘요. 아 기부를 할 수 있고 아니 그냥 돈을 받을 수 있고 예. 아니 그걸 이제 여기 쓸 수 있고 세 가지거든요. 이게 종류가 다양해요. C는 3%라면 한 600원 정도 예. 그리고 뭐 B는 뭐 400원 정도 예. 뭐 A는 300원 정도 이렇게. 아 C가 제일 비싼 거예요? C가 왜냐면 제일 크잖아요. 이게. 제일 크니까. 네, 근데 캔은 캔콜라. 네, 캔콜라. 그러면 2,000원 정도 하겠네요. 이게 2,000원 이거. 네, 그러면 이거 한 3,600원 정도 하겠네요. 3,600원. 네, 그러니까 근데 보시면 세일하고 있어요. 빨간색이 네. 세일한 거거든요. 예예. 예. 와 여기 하리보가 있습니다. 하리보가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 정도인데 이제 이 정도 사이즈에. 한 9,500원 정도 하네요. 9,500원 이게? 네. 와 375g 미쳤다. 네. 여기가 수입품이 엄청 비싸네.
이런 거 맞아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쌀. 네. 이거는 이제 좀 한 3,800원? 3,800원. 2,800원. 2,800원. 네. 덴마크 뭐 드시는지 아세요? 뭐요? 주식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감자. 감자? 감자 파스타. 감자 파스타? 감자랑 파스타. 아니, 감자랑 파스타. 아, 이런 거 얼마예요? 얘는 거의 한 3만 원 한 것 같아요. 3만 원. 야, 덴마크 살기 쉽지 않겠다. 최저 임금이 낮으니까. 아, 그 높으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만 해요. 근데 세금을 44% 뜨니까. 아. 근데 또 복지가 그렇잖아요. 이제 병원 공짜. 그다음에 뭐 교육 시스템 다 공짜. 그리고 실업하면 또 실업 급여 엄청 나오고 2년 동안 나오고. 근데 일자리도 계속 막 찾아주고. 뭐 그러니까 안정이 돼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암을 걸려도, 병에 걸려도 그런 돈을 소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병원이 공짜니까.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근데 전 이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덴마크 자국민이다? 완전 행복한 나라. 만약에 외국인이다? 그냥 세금 뜯기고 그냥 다 뜯기는 나라. 그냥 외노자. 저는 혜택 받은 게 없어요. 아, 진짜? 저는 세금만 많이 냈지. 어쩌면 저 병원 가서도 걔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왜 왔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왜 왔냐고. 그러니까 아파서 왔는데 그럼 쉬라요 일단 무조건. 쉬어야 된다. 쉬어야 된다. 네 쉬어도 회사에서 월급 줄 거다. 보기 좋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그럼 이제 회사에서 좀 눈치 주죠. 그래서 이제 아파도 이제 살짝 그런 느낌입니다. 야, 여기 덴마크에 사시는데 여자친구 그 자녀가 있다고 들었는데 결혼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결혼을 못해요. 일단 결혼을 못한 이유가 왜? 여자친구가 이제 22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 24살 이 되지 않으면 비유럽 국가랑 결혼할 수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시안이잖아요. 근데 저는 유럽파 유로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민자가 너무 많고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태국이랑 필리핀 이제 사람들 이건 뉴스에도 난 거라서 말할 수 있어요. 두 사람들이 이제 오페아 비자라고 해요. 오페아. 오페아 비자가 뭔데요? 오페아가 이제 애기 돌봐주는 집안일 해주는 그런 비자를 1년은 받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나라에서 이제 해방면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비자를 받아서 어떤 비자를 받냐? 이제 늙은 덴마크 남자랑 이제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게 사회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 스웨덴도 그렇고 덴마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슬림은 이제 얘랑 결혼해도 되고 얘랑 결혼해도 되잖아요. 그럼 얘랑 결혼했다 이혼해서 얘 남기고 비자 받게 하고 또 이제 자기 이제 가족 데리고 와서 가족 아니고 결혼했다 그 이혼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일을 안 하고 돈 받고 아 맞네 이제 난민이니까 활동을 엄청 하겠네 난민이니까 일 안 하고 돈 받고 애기 나오면 돈 주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결혼을 못 하고 여자친구랑 함께 할 수 없어요. 전 애기까지 있는데. 애기가 있는데 이제 젊은 여자를 꼬셨다 이거지 덴마크 여자를. 그래서 너 이제 이요 눌러 앉으시구나 실업급여 따박따박 먹을. 난 실업급여 한번 받은 적 없거든요. 받으면 또 다음 비자 인정할 때 꼽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44%를 내는데 세금을. 혜택 받는 게 없다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더욱더 놀라운 건 뭐냐면, 22살 되는 덴마크 여자를 꼬셨다는 게 참. 폰 커버 이렇게 팔고 있는데, 아이폰, 네. 맥세이프 되는 거. 이게 299면 6만원. 와, 이거 6만원, 와, 세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한국에서 이런 5천원이잖아요, 솔직히. 여기 지금 보시면 200% 나요. 그러면 38,000원 정도예요. 와. 이런 게 38,000원. 네. 아니 그 솔직히 광학 필름 이런 거 솔직히 우리나라 만 원도 안 하잖아요. 17. 3,400원? 뭐 3,000원 정도 하네. 네, 3,000. 가전 제품 막 그런 게 되게 비싸네. 네. 14만 원. 네. 와. 또 북유럽 하면 또 연어 아니겠습니까? 와. 이게 좀 좋아 보이네요. 59. 근데 사실 노르웨이가 연어랑 가깝다는 것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덴마크 아닙니까? 덴마크는 아닙니다. 아니고 덴마크 레고랑 조기성. 조기성. 아 덴마크 하면 조기성이죠. 조기성, 네. 아, 이제 자 파는 얼마인지 이게 1,600원 정도. 1,600원. 콜라 1.5리터는 3,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의 나라 덴마크잖아. 칼스버그. 칼스버그. 자, 덴마크 칼스버그 500ml네. 500ml. 3,000원. 레드불. 2,200원 정도. 소금 한 7,000원 하네요. 네. 140g. 와, 이거 뭐 후추 뭐 중세 시대야? 15,000원인데요? 네. 그죠? 생각했네요. 콜럼버스 나셨네. 린트 초콜릿 150g짜리. 이게 하나에 우와 8,000원. 네. 그 정도네요. 미쳤습니다. 여기 엄청 맛있습니다. 야, 여기 되게 유명한 곳인가 봐요. 사람 줄 서 있네.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덴마크 중앙역 근처 포라는 데거든요. 포 하노이. 아, 식당 너무 비싸서 이렇게 저녁은 대충 이렇게 사 먹습니다. 여기 샐러드. 그냥 참치 들어간 샐러드인데 이게 45. 닭꼬치 두 개에서 40. 와, 이거 겁나 맛있겠는데? 이 베이글은 55. 이거로 왔습니다.